대승 정종분, 대승의 바른 진리. 아무도 구제하거나 구제받은 자가 없다. 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전부 제도하여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원력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보살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보살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다 이끌더라도 실제로는 어느 한 중생도 열반을 얻은 자가 없고 보살은 그들을 구제한 적이 없다. 어째서 구제한 자가 없고 구제받은 자도 없는가? 왜냐하면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것은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벼락경인 이유다. 내가 누구를 구제했다는 착각이 있으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현상적으로는 누구에게 보시를 행했다고 해도 보시를 행한 나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보시를 받은 너 또한 없다. 구제를 받은 누구도 없다. 현상적인 행위는 있지만 실제로 보살행을 한 사람도 없고 보살행을 받아 구제를 받은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무아의 본래 참뜻이다. 모든 존재는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 나라고 여겨지는 이 존재는 연기작용에 의해 생멸하는 하나의 현상체일 뿐이다. 현상세계에 놔터진 육체든 마음이든 설령 관념뿐인 영혼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실체가 아닌 허상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인 무아 연기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무아연기에 가르침을 믿는 불교에서조차 깨닫지 못하면 윤회를 하고 깨달으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금강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불변하고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견해들인데 그런 실체적 존재들이 생사윤회를 하며 고통받다가 수행을 통해 업을 소멸하여 해탈하면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들의 착각을 금강경이 시작부터 다 깨부수고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나라는 착각만 없다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리다. 그러니 누가 있어 구제를 하고 누가 있어 구제를 받겠는가? 이 말씀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은 사실상 다 끝난 것이다. 본래 무아임을 알고 본래 절대임을 알고 중생이고 부처고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열심히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바로 알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대승정종, 즉 대승에 바르고 으뜸가는 금강경의 요지이다.